아빠, 세나 결혼시켜야 돼요? 아니, 도현이가 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오효사가 뜬금없이 도현이 결혼 운운하면서 절 떠보더라고요. 얄미워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했는데 윤솔이 말대로 도현이가 진짜 우리 세나하고 결혼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봐요. 도현이가 검사직을 내던져가면서까지 세나를 지켜줬을 때 그 정도 각오 안 했어? 그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세나도 진우 있고 도현이 많이 의지했으니까. 지금 세나가 도현이 사랑한다면야 시켜요. 그런데 요즘 세나 보면은 결혼할 만큼 도현이 사랑 안 해요. 사랑 없는 결혼 형벌이에요, 아빠. 저 보세요. 미강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간 세나가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게 낫겠니?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세나한테 도현이 그리 나쁜 카드는 아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충직하게 세나 곁을 지켰어. 세나를 위해서 희생도 했어. 신의가 있는 놈이야. 그렇지만 아빠. 미강아, 네가 엄마로서 세나를 지키고 싶다면은 잘 생각을 해봐. 도현이하고의 결혼이 불행일까? 산장 화재 사건으로 죽은 윤희창이가 친부라는 걸 아는 게 불행일까? 두고 보면 알겠지. 지금으로선 소리를 믿고 뜻대로 협조해주는 게 최선이야. 산장 화재 사건의 진범을 잡아야 세나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 아니냐.